SK텔레콤이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올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4조 3,434억 원, 영업이익 4,65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3%, 18.5% 증가한 수치입니다. 이는 안정적인 유무선 통신 기반으로 미디어와 엔터프라이즈, AI 버스 등 신규 사업이 성장한 결과입니다. 미디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.6% 증가했고,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8.9%,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매출은 각각 90.2%, 31.3% 늘었습니다. AI 버스 사업에서는 구독 사업 티우즈 3분기 총 판매액이 1,500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. SK텔레콤은 주력 사업을 인공지능으로 재정의하고 통신을 넘어서 AI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.